From the moment, 그 순간부터, he heard, 그는 들었다. 그가 들었던 순간부터, 어느 쪽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가 들었던 그 순간부터, 들었어요? 무엇을? 대시 나오네요. 목적어에 해당되는 시작이 대시예요. 저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이 동사와 연결해 봅시다. 그가 무엇을 들었던 순간부터일까요? 훈민정음 해례가 had been discovered, 발견되었다. 이게 아닌데? 요 의미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back. 이건 발견하답니다. 그래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had been이라는 시제, 아까도 나왔었죠? 보통 이제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는 이 시점에 여기 뜬금없이 had plus pp, 과거 완료 시제가 왔단 말이죠? 자, 과거 시제가 주류를 이루는데 과거 완료가 왔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어진 거와 들은 거는 시간상으로 차이가 분명하죠. 발견된 다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발견되었다라는 그 부분의 표현은 이렇게 had been이라고 had plus pp 과거 완료 시제를 썼고요. 발견된 거니까 be plus pp 수동태의 어떤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례보니 훈민정음 해례보니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라고 하면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분이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해석의 원리 해석의 원리는 간단해요. 앞에 있는 의미 덩어리와 뒤에 있는 의미 덩어리를 연결해 가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럴 때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알 필요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여러분의 우리말 사고에 의해서 연결을 하면 된다. 자, 들었던 순간부터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라는 걸 들은 순간부터 간송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자, 여기서 잠깐. stop 다음에 ing가 나올 수도 있고, to 부정사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stop thinking, ing가 나왔죠? 이럴 때 stop ing와 stop to 부정사 구별하세요. stop ing, stop to 부정사. stop ing는 뭐뭐 하던 걸 그만두다. 뭐뭐 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늦게까지 안 자고 게임을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나중에 그만해야지. 게임하던 걸 이제 그만두다. 게임하던 걸 그만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근데 이제 스탑 투 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멈추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 물한잔 마셔야겠는데. 물을 마시기 위해 잠깐 멈췄다. 마시기 위해 멈췄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여기서는 ing가 오니까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를 그만둘 수가 없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내가 사야 되는데? 뭐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를 그만둘 수가 없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to think라고 만약에 한다면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He knew he. 여기서 이 he가 뭐가 문제라 제가 이 아이콘을 갖다 놨을까요? 그는 알았다. 연결이 좀 이상하다. 알았다. 여기서 new 다음에는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얘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얘는 목적의 형태가 아니에요. 목적의 형태로 쓰려면 him이라고 해야 되는데 he가 왔다는 얘기는 주어로 쓰고 싶었던 얘기죠. 그럼 이 지가 이제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한 덩어리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볼수 있겠죠. He had to. had to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까지 가야 돼요. protect. 무엇을 보호해? 목적어도 와야 돼. 이렇게까지는 와야겠죠. 그가 그것을 보호해야만 했다. He knew. 그는 알았다. 무엇을? 그가 그것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연결하면 아주 좋겠죠. 타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이라는 부분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죠. 대신 지금 없어. 여기 대시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공식으로 쓸수 있는데 대신 안 보여. 절만 보여. 그러면 대신 생략된 건데 생략된 상태에서 굳이 뭐 넣으려고는 하지 말고 타동사 다음에 절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가면 되겠구나를 여러분이 끌어오면 되겠죠. At all costs 외우세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보호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After years of waiting. 후에, 수년 후에, 기다림의 수년 후에, 수년을 기다린 후에, 오, 오랫동안 기다렸죠. 수년이니까. He was finally, 마침내 able to, 할 수 있었습니다. obtain 할 수 있었습니다. obtain은 획득하다예요. 얻다예요. 얻을 수 있었습니다. The book, 책을요. 훈민정음 헤레지엄. He purchased it. 그것. The book이죠. 그것을 purchase, 사답니다. 구입했습니다. At 10 times the price. 자, 요 표현 또 나오네요. 아까는 뭐가 나온지 기억나요? 혹시? 아까는 아니고. 이전에서는. Double the price. 두 배. 내가 두 배 지불할 테니까 파세요. 라는 제안. 그거 기억나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볼 게 있어요. 아, 일은. 일단 it, if부터 아까 했고. 자, 뭘 하냐면 배수 표현. 몇 배, 몇 배, 몇 배. 두 배 표현할 때. 세 배 표현할 때. 열 배 표현할 때. 지금 여기는 10배죠. 아, 이전에는 2배가 나왔었고 우리 2배 나올 때 여기 double the price였는데 double the price보다 사실은 더 일반화된 거는 2배 할 때 double the가 아니고 뭘 쓰면 좋을까요? twice the price 이렇게 합니다. 물론 double the price 나왔고요. 3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three times. times를 쓰는 거예요. four times, five times. 그러면 10배는 뭘까요? ten times가 되죠. ten times the price 하면 가격의 몇 배? 가격의 1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배 가격에 샀습니다. 구입했습니다. The owner was asking. 그 소유주는 was asking. 질문하고 있었다. ask. 요청하고 있었다. 소유주가 요청하고 있었다. ask. 요구하고 있었다. 아, 요구하다? 야, 소유주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연결부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연결, 여러분이. 이제 좀 보이죠? 명사 다음에 절이 나오니까 일단 먼저 꾸며주자. 그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의 10배의 것을 샀다. 10배 가격을 부른 거예요, 소유자가. 자기가 산 거, 자기가 뭐 예전에 뭐 구매를 했든지 뭐 등등 해서 자기가 쓴 돈의 10배를 요구한 거죠. And carefully he did. 자, 여기서 and. 자, 대등한 구조를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and가 연결해주는 구조. A와 B, 어떤 그 부분을 한번 볼 때, 예, 뒷부분을 보니까 carefully he did. He carefully he did. 이렇게 이제 동사의 과거형이 보이네요. 그럼 어디를 연결해준 걸까요? was asking? 소유주가 요구하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그것을 집에 숨겼던 가격. 아, 이상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 was 연결되는 게 아니네요. 그럼 또 과거형이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는 그 주인 원래 주인이 요구하는 가격의 10배 그것을 샀고 그것을 집에 아주 주의 깊게 숨겨놓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defeat, 패배시키다라는 뜻인데요. be defeated니까 패배되다죠. 그래서 패배되었을 때, 마침내 일본이 졌을 때 he was able to share it. 그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the book이 되겠죠. with the rest of Korea. 한국의 the rest와 the rest, the plus rest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같이 공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The guide said, 안내원은 말했습니다. 무엇을 또 대시오네요. 이거부터 해봅시다. 훈민정음 해례는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precious는 귀중한이죠. 귀중한 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요거 타동사 다음에 된 나오는 거는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겠죠. without it 그것이 없이 그것 해례본이겠죠. 그것이 없이 일단 이렇게 갑시다. The origin and fundamentals of Hangul. 한글의 origin 기원이에요. fundamental은 일단 요거는 해례본이고요.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할 때 fundamental이라고 하잖아요. 한글의 기원과
기원과 기본 원칙은 우재빈. 이 형태 여기 또 나오네요. 지금 상당히 세 번째가 나오고 있는 거죠. without으로 시작돼서 뒤에 절이 would you pp나 could have pp였던 게 지금 세 번째가 나오는 중이죠. 자, would you pp, could you pp, might pp까지 해서 이세 개는 전부 다 어디에 쓰인다고요? 가정법에 쓰입니다. 가정법 어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여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뭐 하겠지는 않았지만 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가정을 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이게 가정이니까 이 without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뭐 없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가정법 요거로 가정법 알려줘요. 그래서 without은 뭐뭐이 없다면인데 이 would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과거 사실을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없다면이 아니고 이 without을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무엇이 없었다면으로 해야 이 과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뭐 그것이 없었더라면 한글의 기원과 기본 원칙은 would have been lost history 역사 속에 잃어버렸을 거다. 역사 속으로 그냥 묻혀버렸을 거다.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It had since been designated the national treasure of Korea. Designate 하면은요, 지정하다. 그거를 보물로 지정했다. 국보, 보물. 뭐 이렇게 지정하다 할 때, designate라고 합니다. since가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오면 그 이래로란 뜻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 시제죠. 우리 과거 완료 시제가, 과거 시제가 보통 여기, 주된 시제인데, 뭐, 과거 완료도 나왔었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의 세 가지 용법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현재 완료를 쓰는 세 가지 경우. 1.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고 있다. 계속적인 용법. 한번 해본 적이 있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볼때뭐 해본 적이 있다. 경험이에요. 그리고 지금 막 뭐뭐 했다. 이거 완료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since가 나와요. 뭐뭐 이래. 그 이후로 쭉 뭐뭐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울리죠. 그 이후로라는 이 since의 의미로 인해서 이 문장의 해석은 뭐뭐 쭉 해오고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ince 때문에 여기는 뭐 그냥 알수 있는 거죠. since 덕분에 아, 이건 현재 완료에 계속적인 용법이구나. 그래서 그것은 has been 그 이후로 지정되어 오고 있다. 국가 보물로. 한국의 국가 보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국보로라고 해죠. 국보로. And included. And는 이제 연결을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을 하냐를 이제 봐야 되죠. 뒤에 included라는 과거형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는 뭐 어느 부분? 여기 이 부분. Designated the National Treasure of Korea 한 덩어리와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그래서 그것은 그 이후로 한국의 국보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메모리에 포함되었다. Been included, been designated and been included. 이렇게 해석이 되죠. Looking at the ancient book. 자, 여러분들 문두에 ing입니다. 문두 ing. 그러면 해석은 두 가지 경우였죠. 1.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봐라. 어색하면 2. 뭐뭐 하면서로 해석해라. 자, 여기서는 포함하다. 자, 문도 ing 가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 예, 책을 보는 것은, 하고서 콤마,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네요?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얘는 안 돼. 뭐 하면서, 예, 책을 보면서 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네요. 보면서. 간송의 강한 커밋먼트. 원래 커밋먼트 하면요. 전념, 헌신 이런 뜻이 됩니다. 또는 약속, 스스로의 약속, 커밋먼트. 자, 근데 여기서는 강한 전념,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강한 의지, 강한 신념. 어떤 신념? 뭐뭐에 대한 신념? 보존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보존하는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야, 여기서 이 ing 형태 주의하세요. 얘가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라
ing 형태를 썼다. 투부 정사 그런 투가 아니고요. 그냥 뭐뭐에 대한 의지,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으로 쓰이니까 이건 전치사 의미죠. 외우세요.